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공중을 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에 세움터라고 치십니다. 세움터라고 치셔서 여기 건축 그 중국 시스템 세움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민원 서비스가 나오고요. 옆에 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평면도 발급도 가능하세요. 자, 우선 회원 발급도 가능하시고 비회원 발급도 가능하신데요. 회원 자주 사용하실 경우는 회원을 한번 가입해 두시면 편리하십니다. 먼저 일반 회원 제일 왼쪽에 14세 이상이시면 여기 해당 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필수 부분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선택 부분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아이디, 비밀번호, 중복 확인을 하고 아이디를 비밀번호 확인,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밑에 보안번호만 누르시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차례대로 입력을 하시고 밑에 동의에 박스칸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가입 완료라고 누르면 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 뗄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번지수까지 뜨는데 봐서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괄 표제부에는 이 건물은 안 나와 있네요. 근데 맨 왼쪽에 보면은 여기 한 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일반 건축물 대장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지금 목소리가 울리고 이 상태가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크님 이렇게 해서 지금 잠깐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입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합니다 또는 열람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급이랑 열람이 뭐 발급하실 경우는 발급이라도 체크하시면 되고 단순히 열람하실 거면 열람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예 누르면은 이렇게 쫙 뜨고요. 제일 오른편에 이제 발급이라는 버튼이 있고 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쫙 인쇄하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인쇄 버튼을 오른쪽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프린터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인쇄가 됩니다. 건축물 대장 이게 지금 현재 저기 물론 이제 건축물 대장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이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 24에서 발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군구청 민원공사실 또는 저기 뭐 시군구청 산하에 저기 행정복지센터 있죠. 읍면사무소라고 그러죠. 보통 거기서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발급 비용이 건축물 대장은 500원 열람 비용은 3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 심지어 평면도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